백종원 충남 예상시장에 이은 예산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 시장 상인 돕는다. 국밥거리 상인들에게 시달렸던 백종원이 이번에 또 한번 예산군을 돕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얼마 전 백종원은 충남 예산군 백종원 국밥거리를 떠났는데요. 기존 상인들이 백종원의 코칭을 지나친 간섭으로 받아들여 갈등이 생겼고 백종원은 부담이 된다며 국밥거리에서 이름을 뗐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한다는 소식인데요. 백종원의 남다른 고향 사랑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전통시장을 전국적인 명소로 만든 백종원 매직이 이번에도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 소재에서 백종원과 예산삽교시장 상인들이 모여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간담회는 개장을 앞둔 곱창 특화거리 상가 인테리어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놓고 백 대표와 상인들 간 논의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먼저 예산 삽교시장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예산 삽교시장은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197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방송된 이후로 유명해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곱창거리 때문입니다. 곱창거리는 시장 안에 있는 20여개의 곱창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양한 종류의 곱창과 막창, 대창을 저렴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곱창거리의 인기는 백종원이 방송에서 시장을 방문하고 곱창집들의 음식과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더욱 높아졌습니다. 백종원은 곱창집들에게 청결과 위생을 강조하고 메뉴를 다양화하고 가격을 통일하고 홍보를 활발히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결과 곱창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맛집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미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는 2018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개선 사업에 선정돼 세금 36억 원이 투입된 곳이었지만 지난해에서야 상가 예비 입점자를 선정했고 지난해 모집한 6개 상가 입점자를 대상으로 더본코리아에서 메뉴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 각 점포마다 돼지곱창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자신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선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점포는 곱창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맥주와 치즈볼을 제공하고 다른 점포는 곱창에 양념을 발라 구워내는 방식으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날 오랜만에 입점 자영업자들을 만난 백종원은 점포 6개가 똘똘 뭉쳐야 한다. 점주 여러분이 협조하고 노력한다면 삽교 곱창 맛을 전국에 알리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예산시장과 국밥거리에서 생겼던 잡음을 의식한 듯한 당부였다. 5월 말이나 6월 중에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인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는 예산시장과 함께 예산군의 대표적인 먹거리 볼거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곱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산시장처럼 붐을 이룰지 기대가 되네요.